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유할 논문은 이제 올해 ICML에서 발표된 이제 강화학습 논문인 클리프 다이빙입니다. 강화학습에서 이제 각 보상 함수에 따른 이제 학습 결과를 어떻게 하면 시각화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고요. 발표 준비에는 오늘 펀더멘탈 팀원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이금배입니다. 네, 발표 목차는 이제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논문 목차와 다르게 이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 보겠습니다. 이제 강화학습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머신러닝과 다르게 이제 학습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강화학습의 원칙은 이제 주어진 학습 정책, 이제 폴리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에이전트가 이제 환경을 관찰한 후에 이제 특정한 액션을 취하면 이제 그 보상 함수를 부여해서 내가 이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제 튜닝하는 과정이 일반적인데 이제 다양한 이제 액션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액션을 취하는 건 결국 이제 확률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말은 즉 매번 이제 스텝을 밟을 스텝마다 이제 결과값이 이제 달라질 수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경망 이제 역전파 과정 등을 통해서 이제 신경망의 가중치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딥러닝과는 다르게 이제 결과 도출 양상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보상 함수를 이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 도출 양상이 계속 바뀌니까 이제 강화학습에서는 최적의 보상 함수 조합을 찾는 게 사실 중요한 이제 튜닝 과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상 표면 여기서는 얘기한 리워드 서페이스라는 개념은 여러 보상 함수의 조합에 따라서 최적의 이제 학습 결과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지 이제 도입한 개념입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예시를 나타내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학습이 이제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학습 결과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수렴하는 양상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들쭉날쭉한 표면이 이렇게 점차 평평해지고 있네요. 이제 보상 표면에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로스 랜드스케이프를 이용해서 이제 로컬 미니마를 찾는 전략과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가장 우수한 학습 결과를 이제 도출하는 이제 변수 조합을 찾는데 용이하고요.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으로서는 우선 이제 잘 알려진 이제 강화학습 환경에 대한 시각화 도출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보상값의 조합을 이제 찾아보고 그리고 이른바 보상 표면에서의 이제 절벽 현상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서 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강화학습에 이제 학습이 이제 변동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요 이제 가장 이제 널리 쓰이는 이제 강화학습 알고리즘인 PPO와 그리고 그 이전 버전인 이제 A2C 알고리즘에서 사례에서의 절벽 현상과 이제 개선 결과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른바 로스 랜드스케이프 굳이 번역을 하자면 직역하자면 손실 경관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이 로스 랜드스케이프는 신경망의 이제 학습 과정에서 이제 각 변수에 따라 이제 생성된 이제 손실 함수의 이제 결과를 이제 3차원으로 이제 시각화한 거고요. 이 컴퓨터 비전에서도 특히 이제 이미지 분류 관련 연구에서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왼쪽 오른쪽 보시면 형상이 굉장히 이제 사실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이 기법을 이제 강화학습의 이제 보상 표면을 이제 도출하는 데 접목을 하였습니다. 그 다시 배경은 이제 심층 이제 강화학습은 이제 학습 정책의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 이제 신경망의 이제 변수 조절을 통해 이제 학습 결과를 이제 도출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 함수는 이제 각 시점마다 얻어진 보상 함수 값의 이제 누적된 값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정책 경사 오타가 이제 정색 경사 기기법이 아니고 기법입니다. 정착 경사 기법은 이제 수월한 학습 진척을 위해서 이제 정책 자체를 이제 매개 변수화로 하는 기법을 얘기하고요. 일일이 이제 개별 액션이나 상태나 보상값을 조절하는 방법보다 더 원하는 학습 결과를 빨리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주로 엔트로피 팩터라는 개념을 써서 이제 그라디언트 이제 즉이 기울기를 조절해가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에이전트가 좀더 이렇게 다양한 탐색을 통해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 표면의 이제 개념은 이제 결국 강화학습의 목표 함수를 이제 시각화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최초로 이게 다룬 내용은 아니고 왼쪽 그림에 이제 2020년에 아이클리어 이제 발표 논문에서는 정책 강화법에 따른 이제 결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무작위 방향으로 가는 거하고 이제 정책 경사 기법을 적용해서 학습 결과를 비교를 했었는데 예상외로 굳이 방금 전에 얘기한 거랑 또 반대되는 내용인데 정책 경사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사실은 반드시 이제 우수한 학습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입증을 한바 있습니다. 보시면 그림 왼쪽 그림에 이제
스테이트 액션 페어가 2만 쌍일 때도 이제 보면 이양 방향의 이제 굴곡 차이가 이제 별로가 없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2020년에 아카이브에 이제 등재됐던 논문 내용인데, 그 PPO의 이전 버전 이제 ActiveQC 이제 알고리즘에서 이제 보상 표면 거동을 이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그림에는 없는데 이제 작년 연구됐던 논문으로 얕은 신경망하고 이제 깊은 신경망 적용에 따른 이제 강화학습 결과를 이제 보상 표현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이제 깊은 신경망을 적용한 게 오히려 이 학습 결과가 부진했던 것을 이제 입증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PPO는 이제 2017년 이제 소개된 강화학습 정책의 최적화 기법으로 최근 이제 가장 이제 널리 쓰이는 이제 기법 중에 하나고요. 이제 기본 원리는 이제 학습 과정에서 변동폭이 큰 이제 정책 변경을 이제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학습 정책 변동폭이 커지면 이제 보상 함수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제 파악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학습 효과를 이제 저감하는 정책 강화는 이제 막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 이제 언급할 이제 정책 강화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학습 효과 저감 현상을 절벽 현상으로 이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잠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강화학습 환경의 구현을 위해서 이제 이번 논문에서는 OpenAI 짐 이제 API를 활용을 했고요. OpenAI 짐에서는 기본적으로 물체가 공간에서 어떻게 거동하는지 이제 예제부터 이제 간단한 물리 법칙에 대한 다른 운동이나 고전 아케이드 게임을 이제 강화학습 환경으로 이제 구현한 이제 다양한 예제가 이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 작성 시점에서는 이 OpenAI 짐의 총 50, 거의 60개 예제가 이제 수록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이중 고전 아케이드 게임인 이제 아타리에서는 12가지, 그리고 클래시 컨트롤에서 이제 5가지, 그리고 아래쪽 이제 무조코 이제 에서 이제 10개 등에서 총 이제 27개 환경을 이제 이번 실험에 이제 예제로 이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각 게임 환경은 이제 스파스한 리워드 환경 6개, 그리고 댄스한 리워드 환경 3개, 그리고 결과 관측이 쉬운 이제 3개 예제로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결과 관측이 가능하도록 이제 선택을 했고요. 스파스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학습 목표에 근접할 경우에만 보상이 제공되고, 댄스 리워드는 이제 그 반대의 이제 환경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그 저자들이 이번 그 실험에 사용했던 그 예제 이제 환경 중에 이제 일부를 이제 구현한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리워드 이제 보상 표면에 어떻게 이제 형상이 그 어떤 양상이 이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표면에서는 이제 특정 매개 변수를 반영한 정책을 통한 학습 과정, 이른바 체크포인트라고 이제 표현되는 과정을 이제 시각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3차원까지만 시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표면상에 이제 X, Y축 외에 이제 지축에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추가 가공이 필요한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제 관심 있는 특정한 피처를 이제 임의로 선정을 해서 XY축에 해당하는 피처하고, 그리고 이제 이 특정한 피처 조합을 이용해서 시각화에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 표면은 이제 특정한 이제 학습 알고리즘이나 뭐 네트워크 구조나 이제 매개 변수 등에 따라서 사실 이제 양상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양상이 어떻게 수렴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이제 반복한 후에 가장 결과가 우수한 체크포인트를 골라서 이제 시각화에 활용하였습니다. 저자들의 말로는 보통 이제 학습 과정 막바지 10% 정도가 이제 학습 결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서는 이제 네 가지 환경에서 이제 보상 표면에 이제 시각화 샘플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특이사항은 이제 학습 난이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가파른 이제 절벽과 같은 이제 형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반대의 경우 이제 왼쪽 그래프처럼 이렇게 꼭대기에 절벽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평지 같은 이렇게 단면이 넓은 지형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대략적인 이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다른 보상 표면의 양상을 이제 확인해 볼 건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습이 이제 용이한 환경에서는 이제 학습 결과를 이제 극대화하는 면적이 이제 전 구간에 걸쳐서 이렇게 넓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 좌측 아래 이제 환경의 경우에 양상이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데, 보시면 이렇게 군데군데 이제 구덩이가 있는 것처럼 돼 있죠. 저자들은 이제 이 환경의 경우에 이제 목표가 이제 도달하는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 이 다섯 가지 이네 번째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마운틴 카 컨티뉴스 요 예제에 대한 학습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저자들은 이 환경의 경우에 목표가 이제 저희 카트가 이제 깃발까지 도달하도록 이제 적절한 이제 가속도 값을 찾는 게 이제 이 학습 목표인데, 이 학습에 이제 필요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제 결과가 이제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10개의 이제 무조코 예제별로 보상 표면의 양상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아타리의 이제 예제 12가지에 대한 이제 보상 표면 양상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란디어트 반향에서 이제 절벽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정책 경사 기법에 따라서 이제 학습 진행되는 것의 결과와 무작위 학습 진행에 따른 이제 결과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3차원 표면상에서는 이게 굴곡이 너무 심해서 좀 눈으로 분간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히트맵으로 이제 대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이제 방금 전에 맨 처음에도 저도 뭐 잠표에서 설명했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이렇게 무작위 학습보다 정책 경사 학습을 했을 때더 이제 보상 변동이 이제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와 이제 오른쪽 예제를 보시면은 정책 경사 방향에서 이제 절벽이 이제 급격하게 수직 방향으로 그 이제 절벽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급격한 이제 보상 이제 증가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굳이 뭐 가로축이나 아니 가운데 그래프가 맨 이제 왼쪽 그래프고요. 보시면 이제 가로축이랑 이제 세로축의 이제 구분이 없이도 지금 보시는 거랑 이제 양상이 좀 많이 다른데요. 이 절벽에 그냥 하나만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념과 이제 다른 양상을 이제 다음 실험 결과에서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장표에서는 이제 학습 진척에 따른 이제 경사 방향 확인을 위해서 이제 일정 시점별로 추출한 학습 과정별 이제 경사 방향과 이제 보상 함수를 이제 1차원으로 이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제 전 학습 과정에서 체크 포인트를 이제 같은 간격으로 이제 뽑아냈기 때문에 이제 이 샘플들이 전 학습 과정에서의 경로를 이제 잘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낮고 이게 댄스 리워드인 환경에서는 이제 경사 방향이 점차 이제 더 보상 함수가 이제 개선하는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죠. 이제 반면에 이제 다른 이 이제 펜듈럼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예제를 보시면은 이 스파스 리워드 환경인데 이제 이런 평평한 이제 경로를 이제 따라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엔트와 이제 오른쪽에 퐁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프 상에서는 경로가 이제 마치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그 굴곡이 이제 평평한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이제 제대로 이제 학습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이제 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사례에서는 절벽이 이제 관측이 되는데 이제 보상이 이제 점차 계산되다 이제 급격히 약화된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례에서도 이게 크게 관계없이 절벽이 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잠시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경사 기법에 따른 이제 그 절벽 현상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절벽 현상을 이제 확인했었는데, 그럼 실제로 이런 절벽 현상처럼 보이는 경사 방향이 실제로 에이전트 학습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자들의 가설은 정책 경사에 따른 학습이 이제 간혹 너무 이제 진도가 나가는 바람에 이제 이런 절벽에 이제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 이제 체크포인트를 저장했을 때 이제 학습 성능이 이제 급격히 저하화가 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가설 확인을 위해서 이제 선으로 나타낸 플롯에서 절벽 방향으로 이제 진행됐던 경로하고 절벽으로 향하지 않은 경로에 이제 A2C A2C 그 방식의 최적화의 체크포인트를 이제 비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학습 과정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는 PPO 최적화 방식에서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동일한 두 방향 경로에 따른 이제 학습 결과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제 학습 과정에서 총 128번의 이제 스텝을 경과했을 때 하고 이제 좀 학습 초반기겠네요. 그리고 2048번째 스텝 경과 시 체크포인트에서 이제 보상 함수의 이제 변동력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수렴된 결과 확보를 위해서 이제 각 에이전트는 총각 10번씩 각 1000번, 1000개 에피소드만큼 이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경사 방향이 바뀔 때마다 그 1000개 에피소드씩 이제 학습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표는 이제 절벽 방향과 이제 절벽을 향하지 않은 방향의 이제 평균 학습 성능 변동 폭을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변동 규모 이제 확인을 위해서 가운데 이제 그 학습률 LR이라고 된 부분을 이제 크기를 변경해 가면서 이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절벽 구간에서는 이제 A2C 알고리즘의 경우 이 경사 스텝이 진행될수록 이제 보상이 이제 감소를 하고요. 반대로 절벽이 아닌 구간에서는 이제 보상이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PPO 알고리즘의 경우 이제 절벽이 뭐 여부에 무관하게 이제 보상 변동이 이제 굉장히 이제 미미한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로부터 이제 경사 증고선에서의 절벽 구간이 실제로 이제 학습 최적화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PPO가 A2C 알고리즘보다 더 이제 학습이 이제 강건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커션 보겠습니다. 네. 컴퓨터 이제 비유냐 학습에서 이제 론드스케이프 이제 도입을 강화 학습에 동의를 했더니 디버깅 용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쓸수 있으면 확인했고요. 아, 그리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로스 랜드스케이프를 쓰는 것처럼 강화 학습에서도 이제 리워드 서페이스를 이제 찾는데 유사한 용도로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격한 절벽 현상이 이제 학습에 어떻게 이제 결과를 주는지 이제 시연을 해봤고요. 그리고 PPO와 그 이전 버전 A2C 모델의 학습 능력을 비교했을 때왜 PPO가 더 효과적인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에이전트가 한 가지 모델에서만 실험을 했었는데, 향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멀티 에이전트 학습에서도 어떤 시각화 양상을 볼수 있을지가 남은 후속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